안녕하세요. 피규어 올리기 아인스입니다. 다양한 히어로들이 있는 마블 코믹스의 세계, 히어로만큼이나 다양한 팀들도 존재를 하죠. 오늘은 그 중에서도 일루미나티를 준비해봤습니다. 일루미나티의 탄생은 아이언맨이 초인 공동체의 지도자들을 와칸다에 모아 영웅들을 위한 공식 기구를 만드는 일을 논의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에 대해서 합의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고 대신 이렇게 해서 일루미나티라는 팀이 탄생을 하게 됩니다. 크리, 스크럴 전쟁 이후 아이언맨은 행성에 가해지는 위협에 대응할 수 있도록 여러 영웅들을 함께 모을 수 있는 조직의 필요성을 절감했죠. 이를 위해 그는 블랙볼트, 미스터 판타스틱, 네이머, 그리고 닥터 스트레인지를 와칸다에 있는 블랙팬서의 왕궁에서 열린 회의에 초대를 합니다. 다른 히어로들은 아이언맨의 비전에 이의를 제기했고 블랙팬서는 참가를 아예 거절을 했죠. 공식적으로 함께 일하는 대신에 이 다섯 영웅은 세계를 위협하는 사건을 더 잘 예견하고 대응하기 위해 비밀스럽게 정보를 공유하는 데에는 동의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일루미나티라는 팀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미묘하긴 하지만 단체가 결성이 되었고요. 멤버로서는 이제 블랙볼트, 닥터 스트레인지, 아이언맨, 미스터 판타스틱, 네이머, 프로페서 X가 참가를 합니다. 뭐 이들이 벌였던 일을 조금만 더 살펴보자면 이 미스터 판타스틱이 인피니티 잼을 모으기를 시작을 하고요. 이에 대해서 일루미나티에 도움을 요청을 했습니다. 네이머, 프로페서 X, 이 닥터 스트레인지는 마인드 스톤을 찾아다녔고요. 블랙볼트, 미스터 판타스틱, 아이언맨은 리얼리티 잼을 찾으러 다녔죠. 이후 건틀렛이 완성되자 주시자가 나타나 무슨 일이 벌어지게 될지를 보여주고 그런 힘에 손대는 그들을 꾸짖게 됩니다. 미스터 판타스틱은 이제 건틀렛을 사용해 건틀렛을 파괴하려고 했으나 실패를 하게 되고요. 비밀을 지키기 위해 인피니티 잼을 빼내고 각각의 일루미나티 멤버에게 하나씩 나눠주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일루미나티는 이 라이플 모델 디코이, 안드로이드 버전의 닉퓨리를 만들어서 헐크를 우주 임무에 보냈죠. 그는 이제 위험한 위성을 무력화시키기로 되어 있었으나 우주선이 간 곳은 황폐화된 사카르 행성에 도착을 합니다. 모든 것이 다 계획적이었던 상황이었고요. 네이머는 이 임무에 참여하기를 거부했었고 프로페서 X는 너무 바빠서 참여할 수조차 없었습니다. 그래서 남은 4명이 실제 이 계획을 실행에 옮기게 되었고요. 이 사태가 나중에 헐크가 돌아오면서 월드워 헐크가 벌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간단하게 일루미나티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봤습니다. 뭐 팀이라기보다는 약간 이제 공동체에 가까운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다른 뭐 여러 주요 팀들에 비하면은 직접적인 활약상은 별로 없지만 세계를 이제 뒤에서 수호하는 이 팀들의 우두머리끼리 모여있는 공동체라 그래야 될까? 약간 그러한 느낌이 강한 집합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마블 히어로 팀 소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다음에 또 다른 팀을 준비를 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튜브 피규어올릭 채널 좋아요와 구독 많이 부탁드리겠고요. 다음에 다시 뵙도록 하죠.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